네, 끝을 모르고 치솟던 국제 유가가 하락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어제 종가 기준으로요, 배럴당 100달러 선 아래로 내려왔는데요. 4월 WTI가 6% 정도 하락하면서 96달러대를 기록했고, 런던 5월물 브렌트유도 배럴당 99.91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WTI는 일주일 만에 한 22% 정도 빠진 거고요. 브렌트유도 3주 만에 100달러 아래로 내려온 건데,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평화회담 기대감, 그리고 중국의 수요 감소 우려가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또 미국 연준의 3월 FOMC에서 기준금리 인상이 있을 거란 전망도 유가 하락에 어느 정도 압력을 가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유가 하락에서 찾을 수 있는 투자 포인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30달러 선을 돌파하던 이 국제 유가가 100달러 아래로 내려오면서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리오프닝주 또 특히나 항공주 쪽에서 움직임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좀 어떻든 호재를 어떻게든 좀 붙여보려는 그런 움직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 이슈? 그렇죠. 유가가 뭐 진짜 가볍게 움직입니다. 예. 뭐 니켈 가격 얘기도 최근에 이슈가 됐었습니다만 유가도 그만큼 가볍게 움직였다. 뭐 한 90달러 중후반에 있던 것이 130달러까지 가파르게 거의 한 40% 가까이 올라왔었고 또 그 속도만큼 또 빠졌습니다. 네. 빠졌는데 뭐 전 그런 것 같아요. 최근에 우크라이나 이슈들을 본다라면 약간 좋은 뉴스가 나오면 시장은 정말로 급격하게 좀 과격하다 싶을 정도로 좋게 해석을 하고요. 안 좋게 나온 뉴스가 나와도 그런가 보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안 좋은 악재에는 이미 시장은 내성이 상당히 만들어졌다. 예,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오히려 그러면서 호재를 상당히 좀 갈망하고 있다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우크라이나 이슈도 이제 거의 끝 무렵이 아닐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그러면서 이제 원자재 가격이 좀 안정세를 띠는 게 전 그런 요인이 아닐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예. 그 유가가 특히 이제 어쨌든 전 세계 산업에서 필수 불가분의 관계다 보니까 지금 영향을 좀 많이 받았었고 그 최근에 뭐 이란과의 협상 상당히 좋게 진행될 수 있다는 기대감들이 있고 오죽하면 뭐 베네수엘라하고도 손을 잡겠다고 미국이 네. 그러겠습니까? 참 정치란 게 참 무서운 건데요. 그리고 나서도 나온 뉴스가 뭐냐면 인도가 그 러시아 원유를 수입하는 데에 대해서 규제를 하지 않겠다. 이것도 웃긴 소리죠. 다른 나라는 다 규제를 하는데 왜 그러냐면 인도는 또 중국과의 관계가 안 좋기 때문에 네. 그것을 뭐라 그럴까요? 인도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허용해주는 부분들. 그러니까 정치적인 그래서, 부분들이 얽히고 설키고. 네, 얽히고 설키면서 예. 어제의 적이 오늘의 적 동지가 되고 오늘의 동지가 내일의 적이 되는 모습인데 그러면서 유가가 어쨌든 수요가 분산될 수 있다는 기대감들로 좀 먼저 하락을 했고 또 이건 좀 안 좋은 뉴스지만 어쨌든 중국이 코로나 봉쇄를 좀 더 강화하는 부분들이 유가 소비를 좀 줄일 수 있다는 기대 또 반대로 이것은 또 경제가 또 위축됐을 때 우려감 이런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유가가 좀 하락을 했는데 어찌되었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원을 100% 수입하지 않습니까? 뭐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이기 예.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유가가 좀 안정세를 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투자 심리를 좀 개선시켰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공교롭게도 또 정부가 그 외국인 그러니까 외국인뿐이 아니라 국내 해외에서 국내에 입국하는 입국자에 대해서 자가격리를 하지 않겠다라는 부분들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가 그동안 해외 여행 못 갔던 것은 외국에 가서 코로나가 걸릴 수 있다는 두려움도 있었겠지만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왔을 때 또 2주 격리를 해야 된다는 있죠. 부분들 예. 이런 부분들이 좀 위축되면서 외국을 많이 못 나가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좀 자유롭게 될 수 있다는 그 발판이 마련됐다는 부분들 그런 것들이 또 이슈가 되고 있고 또 우크라이나 이슈 때문에 소비 심리가 상당히 좋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도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거 그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오늘 뭐 여행, 레저 관련된 종목군들이 예.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증시가 반등을 주면서 낙폭가대 종목군들이 먼저 움직인 건 맞습니다만은 오히려 그동안 조정이 없었던 상대적으로 적었던 여행, 레저 뭐 이런 쪽도 상당히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전에서 뭐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여행 항공주들의 상승력이 눈에 띕니다. 레저 쪽도 그렇고요. 지금 강원랜드도 2%대, 대한항공도 3%, 모두투어는 4%까지도 치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인데
뭐 21일부터 격리 면제에 대한 얘기도 네. 있는 상황이고 위드 코로나로 진짜 이제는 나아가는 그런 네. 모습들입니다. 근데 그동안 레저나 뭐 여행주에 대해서는 조금은 그래도 리스크 관리를 하자 이런 네. 말씀들이 많았거든요. 오늘장에서는 좀 어떤 종목과 한번 연결을 시켜볼 수 있을까요? 아, 그런가요? 리스크 관리하자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전문가들이 계시더라고요. 아직 여행 항공주는 좀 더 기다려야 된다. 기다리면, 오히려 리테일을 보자 이러신 분들 계셨거든요. 기다리면 늦죠. 기다리다가는 좋은 종목 다 놓친다 생각을 하고 있고 예. 저는 일단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좀 많이 올라와가지고 항공주들은 먼저 움직인 경향이 좀 있다 생각하고 있고 또 그 레저 쪽은 조금 더 봐야 되는데 저는 호텔 쪽을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예. 왜 그러냐면 그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해외여행 나가는 것도 있고 국내 들어오는 것도 있는데 이제는 뭐 나가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항공주하고 여행 뭐 패키지 업체들이 수혜를 입겠지만 반대로 국내 들어오는 여행객은 어떻게 보면 호텔 쪽에 좀 수혜를 입을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리고 약간 이제 우리가 보복 소비라고 했었던 것처럼 그동안 억눌린 소비 여행 이런 걸로 가다 보면 약간 우리가 예전에는 과거에는 여행을 하면 가서 무엇을 먹을지 무슨 사진을 찍을지 무엇을 구경할지를 관심을 많이 가졌지 상대적으로 어디서 묵을지에 대해서는 조금 돈을 덜했었죠. 좀 아꼈습니다. 예. 근데 지금은 우리가 이제 호캉스의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외국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예전에는 뭐 에어비앤비라든지 어떻게 보면 좀 싼 쪽을 숙박을 이용했더라면 지금은 좀 될 수 있으면 좀 여유로운데 특히 아직 코로나가 완전히 끝난 건 아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안정감을 갖는 것이 또 약간 이제 고급화된 호텔 이런 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저는 늘어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나라 이제 뭐 호텔 업체들, 상장되어 있는 호텔 사업을 같이 하는 업체들은 또 많은 기업이 또 카지노업을 또 같이 합니다. 네. 뭐 GK레일이든 뭐 파라다이스든 롯데관광개발이든 뭐 어쨌든 호텔업도 하지만 또 카지노업을 하는데 카지노 업체들이 진짜 2년 동안 완전 죽을 쓴 것이 외국인 전용 카지노 아니겠습니까? 예. 내국인 전용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좋지 못했는데 앞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 숨통이 트일 수 있다는 부분들 그러면 저는 충분히 파라다이스가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강점을 가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파라다이스 외국인 관광객 증가, 외국인들 그 카지노 입장객 증가, 그리고 뭐 국내 혹은 외국인들 뭐 약간 프리미엄 호텔 수요 증가 이런 것들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라면 충분히 전 좋은 결과 볼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가 그 중국이 뭐 경제 봉쇄를 하지만 이것은 오래 가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있고 중국이 마카오 쪽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예.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가 또 반사익을 충분히 누릴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